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낮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낮잠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낮잠을 제대로 자면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자야 제대로 자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낮잠을 자면 건강에 좋은가 나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낮잠을 잘 자면, 제대로 잘 자면 확실하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바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성인 약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낮잠을 꾸준하게 자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낮잠을 잔 그룹이 훨씬 더 혈압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그 수치는 약 5에서 한6 정도 밀리미터 오브 머큐리 정도가 강화된다는 얘기했는데요. 확실하게 의미 있는 수치만큼 혈압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꾸준히 주무실 때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약 2만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약 6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낮잠을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심장병 사망 위험률을 장마치 37%를 낮췄습니다. 많이 낮췄죠. 그래서 꾸준하게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확실히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약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낮잠을 자게 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 밖에도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제대로 주무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또 고혈압 예방이나 심장 건강, 인지 기능 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낮잠을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낮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좋다는 연구들은 대부분 1시간 미만으로 주무신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짧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좀 길게는 약 40분에서 50분. 그래서 1시간 넘지 않게 주무시는 게 좋겠다. 그 이상 너무 자게 되면 오히려 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력 저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보다 아래, 짧게는 10분에서 20분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낮잠을 언제 자는 것이 좋을 것일까? 자, 너무 늦은 오후는 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너무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게 되면 밤잠을 설치게 되죠. 밤에 숙면이 안 되면 또밤 사이에 나오는 또 몸에 좋은 호르몬들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또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나빠지고, 또 아침에 피로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 이전에 낮잠을 마치셔야만 밤잠 영향을 주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낮잠 자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낮잠을 자기가 불편한 자세에서 자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이런 상태로 낮잠을 자게 되면 허리라든가 목, 척추 관절에 굉장히 안 좋은 무리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디스크 발생도 쉬워지고요. 굉장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낮잠은 그런 자세로 주무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주무시는 게 좋냐?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눕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무실 이런 데서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눈을 붙이는 경우라면, 그렇죠, 의자에 뒤로 기대서 하는 것이 좋고요. 약간 뒤로 제낄 수 있는 의자면 제일 좋고요. 제낄 수 없다면 허리라든가 이런 목 같은 데다가 좀 받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좀 허리에다 대가지고 허리를 좀 받쳐주고요. 뒤로 좀 제낀 다음에 목 같은 데다가는 수건을 좀 말아가지고 받친 다음에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눈을 붙이고 잠깐이라도 뭐 10분, 20분이라도 낮잠을 주무시는 것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낮잠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낮잠이 어디에 좋은지, 그 다음에 제대로 자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낮잠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